안녕하세요. 지은 언니예요. 자,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거품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세안할 때요 곤약 스펀지를 주로 쓰고 있다는 거. 뭐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맞아요. 저는 이 곤약 스펀지를 참잘 쓰고 있어요. 정말 장점이 많거든요. 100% 식물성이고 또 자극이 전혀 없는 천연 섬유 재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 스펀지나 뭐 해면보다 훨씬 피부에 저자극이에요. 아주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물로 지울 때는, 자, 보세요. 물로만 지우면 잘안 지워지죠. 이 기름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곤약으로 싹 한번 닦아주면 엄청 잘 지워지죠. 근데 이렇게 지워지면서 또 자극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곤약을 또 주로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곤약뿐 아니라 여기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거품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주는 거품 제조기들이에요. 적은 양의 세안제로도 굉장히 많은 거품을 만들어주죠. 이 거품 세안의 가장 큰 장점이 자극은 적으면서 또 클렌징 효과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손에 물리적인 힘이 가급적 얼굴을 이렇게 누르지 않게 마찰을 줄여주고 거품만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거품이 쫀쫀할수록 또 풍성할수록 거품의 입자가 모공 사이즈보다 작아서 클렌징 효과가 훨씬 더 높아져요. 같은 양의 세안제를 갖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물을 묻혀서 대충 손에서 거품 만들고 피부에 직접 문질러주는 방식의 세안을 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손가락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마찰이 세지고 자극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닦아서 얼굴이라도 깨끗하게 세안이 되어야죠.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거품 세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렌지가 있습니다. 예, 이 오렌지가 모공처럼 이렇게 두들두들두들. 여기다 일단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그것도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발랐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 반짝이 펄은요, 깨끗하게 잘안 닦아내면 세안을 한 후에도 피부에 남아있어서 이렇게 빛에 보면은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기로 보면은 펄이 막 보이죠? 반짝반짝. 여기가 바른데고, 여기가 안 바른데. 자, 요거를 이제 비누를 이용해서 거품 세안이랑 일반 세안이랑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지워졌는지. 손에다 세안제를 짜서 적당히 거품을 내갖고 이렇게 문질러줘서 하나를 닦아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00배 확대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반짝이 천국이죠? 예, 여기도 반짝이, 여기도 반짝이. 자, 요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거품을 내서 아까랑 똑같죠? 반짝이. 정성껏 예, 거품 마사지를 해줘봤습니다. 살살살살. 자, 다시 1000배 확대해서 볼까요? 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였죠. 아까 그 반짝이 남아있는 거싹 닦였습니다. 와, 보세요. 여기저기 꼼꼼하게 굴려가면서 들여다봐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만큼 깨끗하게 닦였죠? 이게 바로 거품의 힘입니다. 요 거품들이요, 작은 구멍구멍, 그냥 모공 하나하나에 다 침투를 해서 이 노폐물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정말 거품만 살살살 문질렀는데 효과는 눈에 딱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거품을 손바닥에 딱 올리고 이렇게 손바닥을 싹 뒤집었을 때 거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점도면 아주 훌륭히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 정도 거품이어야 입자가 모공 크기보다 작은 사이즈로 쪼개진 상태여서 모공 안에까지 침투를 할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예 이렇게 거품용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많죠. 저는 오전에 이제 이 제품을 주로 쓰는데 이거 약산성 제품인데도 거품이 엄청 쫀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에는 물 세안만 안 하고 꼭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가 많은 부분부터 거품을 올리고 순차적으로 정말 손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들 거품 세안제도 없고 거품을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들도 하나도 없다. 그럼요, 일반 세안제를 쓰시더라도 반드시 손에서 가급적 많이 비벼서 쫀쫀한 거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거품이 피부에 딱 올라갔을 때 거품이 훅 하고 빨리 죽지 않고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기름기를 흡착을 해서 잡아두고 있어요, 거품이. 그리고 나중에 물로 헹궈낼 때도 가볍게 물로 씻어주면 되니까 얼굴을 막 여러 번 문질러야 되는 과정이 생략이 되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거품을 굳이 막 열심히 만들지 않아도 그냥 제품 자체가 거품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 치약이라든지 샴푸, 뭐 바디워시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 조금만 묻히고 조금 문질렀는데도 거품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계면활성 제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그런 제품들도 양을 적게 하고 거품을 많이 내서 또 세안을 한다거나 하면 자극이 적어서 좋긴 좋죠. 하지만 아침 세안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때 화장 안 하고 뭐 선크림 정도 요거 정도 지워줘야 된다 할 때는
가벼운 세안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때는 순한 약산성 제품을 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또 순한 제품일수록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펌프질하고 문질러고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품 사용법은요, 바로 각질 제거인데, 거품으로 어떻게 각질 제거를 해? 거품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효소 클렌저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올영에서 산 건데 요게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세포라에 갔더니 또 팔고 있길래 사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더말로지카라는 브랜드가요, 상당히 착한 이미지에 믿을만한 브랜드로 유명해요. 이 효소 파우더의 특징이 뭐냐면 묵은 각질을 빨리빨리 분해를 해줘서 각질을 쉽게 탈락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한 살씩 한 살씩 먹어갈 때마다 얼굴에서 유분이 분비가 덜 되죠. 각질 제거를 중간에 이제 스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피부는 아직도 얼굴에 유분도 많고 또 부분 피지가 유독 많이 끼는 곳이 있어서 정말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코랑막이 나비존이 막 까끌까끌 난리가 납니다. 붓으로 얼굴 전체에 올려주면 됩니다. 특히 이제 피지가 많은 부분 있죠. 코 옆에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도톰하게. 요 상태로 두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럼 한 2, 3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내 피지와 노폐물을 얘네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헹궈만 내주시면 돼요. 자, 세안을 마쳤습니다. 뭔가 겉을 싸고 있었던 불필요한 각질들이 싹 떨어진 느낌. 뭐 일단 느낌이 굉장히 산뜻해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보통 사용을 해요. 오전에 이렇게 싹 가볍게 피부결을 정리를 한 다음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화장이 진짜 쫀쫀하게 잘 붙어요. 굉장히. 지인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이다. 짠! 자, 마지막 거품 사용법은 저녁으로 옵니다. 평상시에 화장 안 한 날, 자외선 차단제만 바른 날. 예, 저도 지금 톤업 선크림만 딱 발라놓은 상태인데 요렇게 한 상태에서 클렌징 해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막 클렌징 오일이나 막 클렌징 크림이나 이렇게 좀 무겁게 막 지워주는 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지워줘도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클렌징 워터죠. 예. 요걸 이제 자차를 클렌징 할 때 저는 항상 요거를 쓰거든요. 근데 얘가 여러분 물이잖아요. 물, 워터. 예? 그래서 이거 쓰려면 당연히 화장솜에다가 듬뿍 적셔서 싹 닦아내죠. 예,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듬뿍 아끼지 말고 아주 충분히 적셔서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죠? 예, 코 있는데도 꼼꼼하게 닦고, 눈도 닦고, 목도 닦고, 뭐 뒤집어서 한 번 더 닦아. 깨끗하게 하려고. 목은요,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때문에 꼭 클렌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닦아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딱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묻어나죠. 예. 이게 그냥 자외선 차단제 바른 건데도 이렇게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오, 깨끗하게 잘 닦였구나. 예, 내 얼굴 지금 클렌징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물세안 하잖아요. 근데 요게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요 겉 표면에 있는 것만 닦아내신 거예요. 그것만 묻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땅구멍 털 사이사이에 막 끼워져 있는 그런 잔여물들은 안 닦인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화장솜도 미세하지만 이 섬유 재질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유를 가지고 계속 닦고 하면 한두 번 했을 땐 상관없지만 이게 계속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미세하지만 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피부에. 제가 요거 사실을 안 이후부터는 눈 마스카라 지운 거 외에는 가급적 화장솜을 얼굴에 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닦느냐? 이 클렌징 워터를 얼굴을 깨끗하게 클렌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렇게 두 가지예요. 예, 이거 뭐 여러분들 굉장히 흔하게 쓰는 거죠. 요거는 거품기.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역시 거품을 만들어주는 공병이에요. 둘 다 다이소에서 1,000원씩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클렌징 워터를 적당량을 거품기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정말 쫀쫀하게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품 상태가 특 A급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막 삐져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딴! 짠! 진짜 찰진 거품이 딱 만들어졌죠. 올려서 클렌징을 해주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살살살살 거품을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면 화장솜으로 닦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닦이고요. 그리고 자극이 일단 없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는데 피부를 만지는 게 아니고 거품을 만지고 있어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요 방법 말고 요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클렌징 워터를 넣고 그냥 눌러주면 거품이 이렇게 나와요. 쭉쭉쭉. 요렇게 해서 요걸로 그냥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1,000원, 1,000원? 제 기억에 그렇게 준 것 같은데 가급적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정말 적극 추천템입니다. 요 두 가지는. 자, 요렇게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고 또 거품 세안으로 마지막 딱 세안을 해주면 정말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 찌꺼기 유분 완벽하게 자극 없이 제거하는 게 됩니다. 성공! 지머니, 지머니. 자, 이제 막 세안을 마치고 나왔는데 요즘 제가 아주 그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만드는 재미에 아주 쏠쏠하게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요즘 요 제품을 되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요게 화장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원료 있죠. 그 원료를 담아놓은 그런 또 화장품이에요. 이게 나노레시피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이전에 제가 비타민C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계기로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팔고 있길래 들어가서 이제 계속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원료들, 내 피부에 꼭 필요한 원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뭐 판테놀, 바쿠치올 뭐 다 있어요. 비타민C 요거를 다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요거를 배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요게요. 다섯 가지 원액을 섞은 거예요. 뭐 뭐였냐면은 판테놀, 나야시나마이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그리고 비타민C, 바쿠치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예, 섞어줬습니다. 되게 맑은 에센스처럼 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발라줍니다. 요쪽이 바른 쪽, 요쪽이 안 바른 쪽. 이렇게 촉촉하게 광나죠. 예, 이 정도 수분감이 딱 맞춰져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바르는 보습크림에다가 판테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섞어서 또 한번 싹 입혀주면 진짜 고급 화장품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내 그날 피부 상태에 맞춰서 만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알고 사용하면 훨씬 더 우리 피부를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왜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유독 막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접시들이나 뭐 후라이팬 이런 것들은 직접 닦기보다 거품 많이 낸 세제물에 잠시 이렇게 담가뒀다가 닦아내면 훨씬 더 잘 닦이잖아요. 피부 역시 이 거품을 샥 올려놓고 기름기랑 노폐물들이 그 거품에 흡착이 되는 시간을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길게 또 오래 냅두면 또 흡수가 되니까 1분 정도 넘기지 말고 그 정도 딱 기다리는 인내심.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공과 시간을 진짜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 이건 논리인 것 같아요. 논리. 이 거품 세안 맛들이시면 진짜 다른 세안법 못합니다. 너무 말끔하고 개운해서요. 자, 깔끔한 맛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호 있죠? 오늘도 천천히 늘자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